2012년 2월 9일 미국.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현상을 추적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그런데 Oh my god. What is that? 놀랍게도 방송 도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포착되는. It looks like the Jersey Devil. Yes. I'm sure of it. 사람들은 이 괴생명체를 저지 데블이라고 불렀다. 1950년 미국 뉴저지주 전역에 일제히 현상금 벽보가 걸린다. Oh boy, look at that. You'll get a quarter of $1,000,000 if you catch that thing. Amazing, yeah? Magical. 무려 25만 달러. 현재 화폐 가치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것은 뜻밖에도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였다. 온몸이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으며 크기가 약 2미터에 달한다는 이 괴생명체는 그 생김새가 말과 비슷하지만 등에는 마치 박쥐같이 커다란 날개가 돋아있고 끝이 갈라진 꼬리 그리고 말발굽 모양의 팔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괴 생명체에 현상금까지 걸리게 된 것일까? 알라이트, right. Let's see how powerful they are.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804년 미 해군 대령 스티븐 디케이터가 포탄의 성능 시험을 하려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총을 발포해 날개를 관통시켰지만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1820년 미국 망명 중이던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 역시 사냥을 하던 중 이와 비슷한 괴생명체를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이 괴생명체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이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생김새를 묘사한 사파가 필라델피아의 여러 신문사에 실리기까지 한다. 그런데 Do you think this creature might be the devil? The devil? You mean the Leeds devil? Exactly. Yeah. This creature 뜻밖에도 그 괴생명체의 정체가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 사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1735년 흑마술에 심취한 리즈 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는 13번째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 그런데
child must not be born into this world because he is the devil. 한 신부가 악마가 태어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정말 태어난 아기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죽이고 곧장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데보라 리즈라는 여인이 그곳에 살았었고 뉴저지주 파인 바렌스에 그녀가 거주했던 집까지 남아있었는데 This creature looks just like the devil. So the legend is true after all? The devil really exists? 이에 사람들은 그의 생명체가 바로 그 악마라 생각했고 이 괴 생명체를 뉴저지에 사는 악마라는 뜻에서 저지 데블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지역은 저지 데블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Right. Whoa! Look at those footprints. Oh my Go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심지어 1909년 1월 16일 눈으로 뒤덮인 뉴저지주의 들판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발견된다. 그것은 길이 약 10cm, 보폭은 40cm로 말발굽 모양의 발자국이었는데 네발 짐승이 지나간 자리는 그 자국이 두 줄로 남아있어야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발자국은 한 줄로만 찍혀 있었다. What if they belong to the Jersey Devil? You mean the devil is around here? 이에 사람들은 이것이 저지 데블의 발자국이라 생각했고 그 후에도 일주일간 뉴저지 일대 수십 곳에서 연달아 같은 형태의 발자국이 발견되자 델라웨어 타운십 공립학교, 서머포인트 공립학교 등 인근 학교들이 일제히 휴교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이렇듯 저지 데블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이 점점 커지자 급기야 뉴저지주 당국까지 나서 저지 데블을 사살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게 된 것이었다. You know what? That reward is mine. I'm gonna cash that tin. No, it's mine. Don't even think about it. 이에 수많은 사냥꾼들이 일제히 뉴저지주로 모여드는데 그러던 얼마 후 Yes! I killed the Jersey Devil last night. This is his body. 드디어 저지 데블이 한 사냥꾼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 사체는 아치 스트리트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이를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았는데 그러나 이는 현상금을 노린 사냥꾼의 사기극으로 캥거루의 사체에 깃털과 사슴뿔을 붙여 만든 가짜로 판명된다. 그리고 그 후 아마추어 사냥꾼인 로라 루이트의 지휘 아래 저지 데블을 추적해 사살하겠다는 NJ 헌터라는 단체까지 등장하기도 했지만 저지 데블을 잡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러자 그 존재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된다. Jersey Devil is a made-up story with a political motive. 케인 대학교의 역사학자 브라이언 리갈은 저지 데블에 관한 전설이 애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0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 숙적인 다니엘 리즈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의 아내인 리즈 부인이 악마의 자식을 낳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그의 생명체의 사파 역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과 그의 생명체가 백악기에 살았던 익명 아난구엘라나 망치머리 박쥐의 변종일 거라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하지만 백악기의 익명이 지금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망치머리 박쥐 역시 아프리카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그 후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실제로 저지 데블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그 사진들을 속속 공개하며 화제가 되는데 심지어 2012년 2월 9일 No freaking way! It's the Jersey Devil! 방송사 ANE 파라노멀 스테이트 제작팀이 뉴저지주 남부 파인바렌스의 한 숲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도 날개가 달린 괴 생명체가 매우 빠르게 하늘을 나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제작진은 이 괴 생명체가 저지 데블과 똑같은 생김새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저지 데블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그 존재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지 데블은 뉴저지주의 상징이 되었고 뉴저지주에서는 저지 데블이 그려진 티셔츠와 장난감 등 각종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뉴저지주를 연고하는 아이스하키 팀의 이름 또한 뉴저지 데블스라고 한다. 수백 년 동안 뉴저지주 일대에서 목격되어 왔다는 괴 생명체 저지 데블. What the hell is that?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저지 데블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이 꾸준히 공개되고 있다.